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손해사정 업무와 조금 무관한 공대를 졸업한 29살 금천구에 거주하는 홍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20년도 1월부터 일단 2차 시험 먼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년도 3월부터 한 2개월간 1차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 동안 작년 시험을 준비해서 이제 아쉬운 결과로 조금 낙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21년도 1월 정도부터 한 7개월 동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2차는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2차 시험 먼저 준비했기 때문에 1차 시험을 이제 떨어지면 2차 시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보험업법, 계약법, 손사이론 세 과목 중에 공부하는 대로 이제 나오는 과목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보험업법 조금 중심으로 많이 공부를 했고, 보험업법 같은 경우에는 말장난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최대한 책 조문대로 일단 외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이제 해주시는 판례나 이런 거 위주로 많이, 약관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고, 손사이론은 이제 시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손사이론 쪽에는 조금 이제 비중을 조금 나머지 두 과목에 비해서 조금 적게 하되 그래도 계속 끌고 가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과목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과목은 일단 자동차 보험은 박세영 교수님이 일단 주시는 요약제 위주로 많이 암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자동차 보험은 조금 제가 많이 좋아하는 과목이라, 많이 비중을 두고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암기를 위해서 일단 노트북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네 과목 다 이제 반복해서 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노트북으로 하면 이제 시간도 절감되고, 그리고 이제 박세영 교수님 수업의 경우에는 이제 사례 문제를 통해서 이제 약술도 준비가 되기 때문에 많이 비중돼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 인근제 같은 경우에는 김강준 교수님 모의고사 수업이나 문제풀이에 나오는 이제 문제를 위주로 많이 했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이제 함정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벗어나려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약술 같은 경우에는 김태용 교수님의 약술집으로 많이 준비를 비중을 두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보험의 경우에는 윤구목 교수님 수업을 따라갔었고요. 윤구목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밴드에 올려주시는 문제나 이런 약술 같은 거 위주로 많이 외웠습니다. 이것도 외울량이 너무 많아서 자동차 보험하고 동일하게 노트북으로 많이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학이론 경우에는 정혜신 교수님 수업을 들었고, 그리고 성검의학 책을 달달달달 외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비전공자이다 보니까 의학이론에 많이 낯선 점이 있어서, 정혜신 교수님 수업은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EBS에서 하는 명의 강의를 조금 많이 봤었고요. 명의 강의를 보면서 이제 실제 수술하는 장면이나 이런 환자들의 이런 감정들을 느끼다 보니까 더 많이 인식이 되고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8시에서 9시 정도에 일어나서 일단 최대한 맑은 정신으로 복습을 하려고 했고, 그 복습을 하려는 과목은 하루에 두 과목씩 정해서 복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이제 새로운 걸 배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을 계속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루에 두 과목씩 노트북으로 일단 다시 복습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면 오후 3, 4시 정도 돼서 이제 나머지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저녁 9시 그 정도에 이제 숙면을 무조건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다음날에 일어나는데도 지장이 없고 다음날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계속 머리에 잘 들어올 수 있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공부를 했었을 때 자동차 보험을 조금 많이 해놔서 크게 자동차 보험 쪽에 이제 크게 비중을 두진 않았고요. 재산보험이 양이 제일 많은 것 같아서 작년 공부해본 결과 이제 재산보험이 제일 양이 많은 것 같아서 재산보험을 조금 중점으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재산보험, 그 다음에 이제 책 인근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하루에 이제 정혜신 교수님 수업이나 이제 이해 안 가는 부분은 무조건 의학이론을 무조건 2시간씩 준비는 했습니다. 시험 전날에는 저는 친구랑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친구랑 네 과목 다 이제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이제 서로 모르는 부분이나
조금 덜 외운 부분에 있어서 서로서로 체크를 해주면서 암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남았다고 너무 이제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하려고는 하지 않았고요. 그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네 과목 다 전체 다 훑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당일 날은 좀 긴장이 많이 돼서 그 교수님들이 이제 요약해 주신 요약집 관련해 가지고 가져가 가지고 그 쉬는 시간이 한 20, 30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제가 못 외웠던 부분이나 미약했던 부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고 시험을 쳤습니다. 저는 그 1차 시험의 유예 기간이 이번 연도가 마지막이라서 저 혼자 맨날 생각하면서 공부했던 게 남들이 다 노리는 340등을 공략하기보다 그래도 안정권으로 50등 안에라도 들어가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야 340등 이제 경쟁률이 그 1등의 경쟁률보다 더 센 것 같더라고요. 주위에 이제 공부하면서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340등에 이제 턱걸이로 이제 합격을 하자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 차라리 그럴 바에는 확실하게 공부를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더 저를 많이 혹사시키고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 인스TV를 선택한 이유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스TV 학원이 제일 컸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시험은 다른 사람들이 다 적는 거는 나도 적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인스TV를 선택하게 됐는데 저는 지금도 인스TV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단일의 후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제가 수업을 들었던 박세형 교수님 수업의 경우에는 너무 재밌고 시간 가는지 모르게 일단 수업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부한 걸로도 크게 기억에서 사라지지도 않고 재밌는 얘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시험 시간에 이제 생각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김강준 교수님 수업의 경우에는 제가 타 학원권은 못 봤지만 그래도 그 시험 문제들을 풀면서 진짜 이렇게까지 시험 문제에 노력을 많이 해주셨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함정과 이런 수험생들이 대비할 수 있는 문제를 많이 만들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김태용 교수님 약술집도 그랬겠지만 정말 섬세하게 이제 많이 준비를 해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윤금옥 교수님 경우에도 이제 밴드를 운영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한 분 한 분 다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첨삭 아닌 첨삭을 해주시고 정말 이제 수험생들 케어를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혜신 교수님 경우에도 정말 저는 비전공자라서 의학 이론이 정말 어려웠는데 정혜신 교수님 수업을 듣고 나서도 정말 이제 재밌게 그리고 기억에 남게 알려주셔서 그래서 이번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세원 교수님한테 말씀드릴 게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수업 재밌게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제일 고득점으로 받고 싶었지만 조금 못 받았던 거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이거는 제가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 정말 재밌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김강준 교수님에게는 이제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더 이상 혼날 일은 없구나 해가지고 이제 정말 합격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김태용 교수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윤구목 교수님은 정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케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2년 동안 제가 너무 귀찮게 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없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혜심 교수님도 정말 감사드리고 네 분 강사님들, 교수님들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45회 이제 동차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저처럼 유예생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동차생 분들은 절대 처음에 유예생보다 모른다고 많이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교수님들 따라가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 이제 나중에 결승점에 누가 들어가냐 그 문제인 거지 마지막에 가면 다 똑같습니다. 유예생이건 초시생이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예생 분들한테 저도 유예생이었기 때문에 유예생분들한테 많은 얘기 드리고 싶은데 시험에 일단 떨어졌다고 해서 절대 이제 좌절감 느끼지 마시고 다음 연도에는 무조건 할 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단 완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이팅!